1957년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공장. 이 공장은 신차 출고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최신형 58년식 플리머스 퓨리가 보이는군요. 그리고 한 직원이 최종 검수를 하던 중 갑자기 그렇게 손목이 나가버린 직원 대신 다른 직원이 차에 올라타 검수를 시작하고 시트에 담뱃재를 털어버리는 직원.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군요. 하지만 얼마 후 검수를 하던 직원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직원이 차에 다가가 문을 열자 그렇게 직원의 뜬금없는 사망과 함께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21년 후 캘리포니아의 록브리지. 운전을 하는 한 청년, 영화의 주인공 데니스입니다. 데니스는 친구인 어니와 학교를 가기 위해 어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라 보이는 친구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어니입니다. 그렇게 학교로 향하던 중 데니스는 단짝이자 모태솔로인 어니에게 연애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군요. 하지만 어니는 다른 것보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난 자동차랑 사귈 거야, 새끼야. 학교에 도착한 데니스와 어니. 인기남이었던 데니스와 달리 어니는 여성의 머리 냄새나 맡으며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가 나타나 환상의 전학생이 왔다며 설레발을 치기 시작하고 그 순간 통 반바지에 축구 선수 양말을 신은 환상의 전학생 리가 등장합니다. 리의 패션에 남자들은 한눈에 뿅가버리고 아직도 락커를 열지 못한 어니. 어이가 없구만. 얼마 후 점심시간 데니스는 어니를 찾아 나서지만 자동차과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어니를 보게 됩니다. 뒤지기 싫으면 그만해. 데니스가 어니를 도와주려 하지만 칼을 꺼내드는 버디. 버디는 어니의 도시락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도 안 꼽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고 죽방! 하지만 잠깐만. 때마침 등장하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짓을? 선생님은 버디에게 경고를 줍니다. 이제 집으로 향하는 데니스와 어니. 그때 뭔가를 발견한 어니는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 말하고 그곳에서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58년식 플리머스 퓨리를 발견합니다. 항상 자동차 생각만 하던 언니는 이런 오래된 똥차도 멋있다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자 곧 차의 주인인 조지가 나옵니다. 이 차를 꼭 사고 싶다고 말하는 언니. 조지는 키를 넘겨주고는 시동을 걸어보라 말하며 차의 이름은 크리스틴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원래 $300이지만 $250로 깎아준다는 상술을 시전하게 되고 이거야말로 개이득이지. 그것에 낚인 어니는 횡재했다며 아주 신이 났군요. 하지만 똥차를 $250나 주고 사는 걸 말리고 싶었던 데니스는 할아버지 저건 너무 똥차잖아요. 내 장사를 방해하려 하다니. 죽고 싶냐? 그날 밤 똥차 크리스틴을 끌고 폐차장에 도착한 데니스와 어니. 어니는 똥차를 끌고 왔다고 사장에게 혼이 나게 되고 그렇게 만만한 어니를 계속 갈구는 사장. 3주 뒤 수리를 계속했지만 여전히 똥차인 크리스틴. 하지만 어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그런 어니의 노력하는 모습에 반해버리고
다짜고짜 언니를 이곳의 관리인으로 임명하며 부품도 마음껏 쓰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크리스틴에선 사랑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다음날 학교에서 리에게 반해버린 데니스와 친구들. 형이 고쳐볼게. 데니스는 큰 맘 먹고 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하고 춤을 추러 가자고 리를 꼬셔보지만 싫어 이 새끼야. 퇴짜를 맞는 데니스. 이유를 묻자 난 비싼 여자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언니를 찾아온 데니스. 하지만 언니는 패션리더 상남자로 변해 있었고 볼일이 있다며 떠나버리는 언니. 언니의 엄마는 데니스에게 언니가 차를 산 뒤 이상해졌다는 말을 전합니다. 다음날 미식축구 대회가 한창인 경기장. 데니스는 시합에서 멋진 활약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완벽하게 수리된 크리스틴이네요. 언니와 함께 온 여성은 환상의 여성 리그며 데니스는 시합 중 둘을 신경쓰기 시작하고 낼름낼름 그곳에 정신이 팔려버린 데니스는 그렇게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크리스틴. 몇 주 뒤 척추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데니스를 문병원 언니. 데니스는 부상으로 하체가 마비될 뻔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미식축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언니는 리와 사귀는 중이라며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고 데니스는 친구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줍니다. 하지만 언니는 축하 필요 없어? 그날 밤 차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려는 언니와 리. 하지만 리는 안 되겠다며 도망쳐버리고 까비. 뒤따라온 언니는 왜 그러냐며 따지기 시작하고 차에선 못하겠다고 말하는 리. 하지만 언니는 결국 리를 설득해 다시 차에 돌아오게 되고 리는 언니가 크리스틴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모습에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리는 햄버거를 먹는군요. 그때 멈춰버리는 와이퍼. 언니가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흘러나오는 노래. 햄버거를 먹던 리는 발작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문을 잠가버리는 크리스틴. 하지만 리는 힘겹게 문을 열게 되고 곧 어떤 남자가 나타나 리에게 하임리히법을 시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배워두세요. 실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 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이상한 차에 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니는 개념을 밥 말아먹은 멘트를 날리는 언니. 그렇게 리는 꺼져라 이 새끼야. 어 그래. 이제 언니가 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자 시동이 걸리지 않는 크리스틴. 그러지마. 내 마음속엔 너뿐이야. 화가 풀린 크리스틴은 신나게 언니를 태우고 폐차장으로 향합니다.
폐차장에 도착한 어니. 하지만 곧 뒤따라온 누군가 숨어들게 되고. 그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는 어니. 학교의 일진인 버디 패밀리였네요. 골디언 해머! 버디 패밀리들은 그렇게 크리스틴을 박살내기 시작하고, 그때 또다시 들려오는 노래. 닥쳐 이 새끼야! 빠세! 와차! 빠세! 다음날 데이트를 하려던 리와 어니. 어니는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며 폐차장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개박살나게 얻어터진 크리스틴을 보게 됩니다. 언니는 박살난 크리스틴을 어루만지며 슬퍼하기 시작하고, Don't touch me, sinner! This is just me. Get away from her! Get away from her! 집에 온 언니는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에게 꼬장을 부리기 시작하고, 새 차를 사줄 테니 잊으라는 아빠의 말에, 좋았어. 그럼 람보르기니로 하죠. 그날 밤 크리스틴을 수리하러 폐차장에 온 어니.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엔진이 말끔히 고쳐진 크리스틴. 그것을 본 어니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부활해라! 그리고 자동으로 수리되기 시작하는 크리스틴. 와우. 며칠 뒤 드라이브를 즐기는 버디와 그의 친구. 하지만 곧 크리스틴이 뒤따라오게 되고, 열받은 버디는 주유소에 차를 세워 전투 준비에 나서고, 버디의 차를 똥차로 만들어버리는 크리스틴. 할부도 안 끝났는데! 그리고는 버디의 친구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뒤, 튀어! 파이어스트라투스가 되어 버디를 쫓기 시작합니다. 버디는 젖먹던 힘을 다해 도망쳐보지만 그렇게 불타버리고 맙니다. 파이어. 그리고 폐차장. 사장이 퇴근을 하려던 찰나 다시 똥차가 된 크리스틴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본 사장은 샷건을 챙겨 크리스틴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사장은 왠지 모르겠지만 차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노랫소리. 곧 문이 잠기고, 움직이는 시트. 그렇게 사장은 샌드위치가 되어 사망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어니가 폐차장에 도착하게 되고, 폐차장엔 경찰들이 와 있었습니다. 형사는 어니를 의심하지만 알리바이가 있었고, 어젯밤 사장이 죽었다는 말과 함께 버디와 그의 친구들도 전부 사망했다고 말하는 형사.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황당해하는 어니. 그 시각 어니와 헤어진 리는 데니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곤 크리스틴이 자기를 노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 리. 데니스는 리를 위로해주며 오늘 밤 어니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렇게 리가 떠나자 크리스틴을 끌고 나타나는 어니. 둘은 함께 심야에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하고, 데니스는 어니의 난폭한 행동에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니를 여전히 친구로 생각하는 데니스는 변해버린 어니를 설득하려 하지만, 데니스의 말을 듣지 않는 어니. 며칠 뒤 다리가 나은 데니스는 크리스틴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폐차장으로 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폐차장에서 리와 함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데니스. 데니스는 불도저를 세팅한 뒤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가 작전 위치로 향하던 그때 크리스틴 등장. 크리스틴이 잠복해 있었네요. 그렇게 크리스틴의 공격이 시작되고 데니스가 불도저로 반격을 하려 하지만 차 안에는 어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가수리를 하는 크리스틴. 크리스틴이 리에게 교통사고를 시전하지만 튕겨져 나오는 어니. 하지만 치명상을 입은 어니는 그렇게 크리스틴을 쓰다듬으며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모습에 멘탈이 나가버린 크리스틴. 여태 아무것도 안하고 구경만 하던 데니스는 리가 크리스틴을 유인하는 틈을 타 크리스틴을 완전히 짜부시켜버립니다. 고물이 되어버린 크리스틴. 데니스는 형사에게 잘했다며 칭찬을 받지만 언니를 살리지 못한 데니스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 움직이는 크리스틴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83년 작품으로 스티븐 킹의 단편소설 크리스티나를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의 내용에서 약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연속된 살인 장면에서 어니가 1도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에만 마치 악령이 씌인 것처럼 등장한다는 거죠. 살인을 저지른 게 크리스틴 자체인지 아니면 크리스틴의 악령이 씌인 어니인지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소재 자체는 참 참신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편집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영화 크리스틴의 스토리텔링을 마치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